안녕하십니까. 이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신문에 저희가 올린 기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두 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한다. 엔비디아도 하고 뭐 오픈 AI 하도 하고 그죠? 구글, 애플, 네. 아마존 데이터 전부 다 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 그죠? 일론 네. 머스크의 것도 세지만은 이제 엔비디아도로 생산을 진짜 막 크게 도전하는 거예요. 돈 네.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네. 인간형 로봇 시대가 열린다.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우리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세계 1위 하다가 내려갔어요. 예,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서 네.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0% 까졌어요. 네. 그 정도로 아무튼 엔비디아도 뭐 별거 없던 회사 이 엔비디아의 그 황 그죠? 네, 황이죠. 네이산. 네. 뭐아 처음에 우리 유엔 미래 프로그램 왔을 때 거지처럼 와가지고 그래요? 한국 다닌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도 뭐 지금은 뭐 10위 안에 들었고 그렇죠. 1위 하다가 이제 한 네. 3, 4위 정도. 그래픽 인공지능 쪽에는 뭐 거의 다 엔비디아의 그 보드를 쓰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그 제이슨 황이 한국에 그때 유엔 미래 프로그램 행사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때 그죠? 5년 전인가 인텔이 이 시장을 다 먹고 있다. CPU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CPU 시대가 끝났어. 우리의 GPU 시대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웃고 네. 지금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미래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그 내 말을 알아듣고 투자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인텔이 그때 CPU만 만들어도 너무 잘 나가니까 그죠? 너무 잘 나가고 막 모자라서 그냥 뭐 그냥 혀를 그죠? 막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버전을 생각 안 한 건데 얘네들이 보죠. 다음 버전을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번 7년 전에 오픈 AI가 자 인텔 가만히 보니까 엔비디아 잘 나가고 인텔이 지금 막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텔에 가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래야지 했어요. 근데 인텔의 CEO가 거절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찾아간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그냥 크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네. 지금 엔비디아가 커진 네. 이유가 오픈 AI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잘못 판단했네요. CEO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죠. 이게 언제 커질까? 그 GPU 시장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시그그래프라고 로보틱스의 AI의 새로운 발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 네. 코퍼레이션이라고 덴버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생성 AI 뭐 로보틱스의 혁신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어요. 이 로봇 공학 AI 개발자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 플랫폼 제군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다 와. 엔비디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오면 플랫폼으로 뭐 서비스도 알려주고 뭐 설계도 알려주고 그죠? 컴퓨팅 플랫폼도 다 할게. 네. 점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그죠? 얘들이 이제 손가락 처음에 로봇은 전부 다 손가락에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 네. 뭘 집어야 되고 그죠? 그렇죠. 섬세해야 되니까. 예. 엔비디아의 사실 창립자. 이게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로봇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훈련시키려면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레이스를 옆에 놓고 뭐 대화도 나누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러셨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을 자기네들이 저러한 저 모델을 만들어 갖고 훈련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로봇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훈련시키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엄청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번에 만든 그 엔비디아의 이런 개념은 플랫폼은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GPU를 가지고 그러한 시뮬레이션은 또 트레이닝을 거기서 다 해서 로봇을 아예 그냥
거기서 훈련시켜라. 따로따로 막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고 다 거기서 시켜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저희 로봇은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요. 젠스왕이 이제 AI의 다음 물결은 AI가 로보틱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막 투자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제일 늦게 투자한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가장 흥미로운 개발 중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와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한 개의 플랫폼에 올리겠다. 그래서 가속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AI 모델 사용할수록 하고 있고 아무튼 얘들이 뭐 통합해가지고 뭔가를 또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님 이런 것도 있고 뭐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그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리 부사장 카리 브리스키가 지금이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그래도 적용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그죠 활발하지는 않다. 그런데 기업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빠른 경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줄이는 거죠. 네, 개발 기간이나 생산 기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님은 AI 모델 배포를 표준화. 표준화도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 부품에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CUDA를 기반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CUDA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텐데 이게 GPU가 있지 않습니까? GPU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산업 표준용으로 여러분들 C, C++ 다 아시죠? C와 C++로 다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CUDA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C++이라 C++를 네네네네. 예,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대규모 엔비디아 RTX 레이 트레이싱 데이터 세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죠. 네. 참 놀라워요. 이렇게 다들 요거 하나 보고 또 다른 거죠. 또 개발해내고 요거 하나 보고 요거 저거 다 뭉치면 뭐가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죠. 사실 저희들은 저런 것이 경쟁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그 로봇이 이제 형체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결국 소프트웨어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그 시장이라든가 그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네. 대폭 간소화해서 배포하고 개발 주기와 시간을 수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을 다른 데서 수개월 훈련시키는데 네. 일주일 만에 네. 돈이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절약되고 돈만 아니라 에너지도 절약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는 합성 데이터 생성 모델 훈련 강화 학습 수행 휴머노이드 자율 모바일 로봇, 산업용 로봇 다 이런 거 다 거기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 놀라운 네.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인간형 로봇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피규어, 그죠? 피규어 오픈 AI 피규어가 저 뒤에도 나온지만은 이제 모델 2. O2를 또 내놨어요. 네. 그것도 저 뒤에 나옵니다. 인간형 로봇 현재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 모습을 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옛날에는 공상과학에 나왔지만은 이제는 그죠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1.0은 공개가 되었고요. 이미 네. 그죠? 네. 이 1.0 이제 01 그죠? 네. 01, 02까지 나왔어요. 02까지 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2021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2년 사용 네. 설립된 피규어 AI는 단 6개월 만에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1을 개발해서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 제조, 물류, 창고 이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먼저 그 용도가 산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물건 나르고 이런 것들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로 먼저 시작하다가 우리처럼 이제 반려 로봇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규어 AI는
40명의 로봇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Open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캐피탈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치열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입니다. 그렇죠? 테슬라도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고 OpenAI까지 거기다 엔비디아까지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 인간과 함께 동반 네, 반려자 반려에서 같이 이 생활을 같이 하는 협업 협력자로 네.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그죠 피규어 AI가라는 회사고 피규어 1호 피규어 네. 2호까지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뭐 40명의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하는 걸 이게 말이 40명이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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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분야에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네, 한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구하기 힘들죠. 밑에 이제 뭐 연습하고 그죠? 훈련하고 그럼요. 그런 엔지니어는 많아도 실제 업계 최고 전문가 40명을 네. 끌고 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네, 한 명의 우수한 소프트웨어가요. 평범한 소프트웨어를 10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오픈 AI 이외에도 지금 엔비디아, 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도 이제 인텔이 11년, 10몇 년 전에 하라 그러지 않고 지금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인텔이 얼마 전에 80%의 직원을 내보냈어요. 이제 그래요? CPU가 안 나가니까 엄청납니다. 네. 지금 처음에 한 40% 내보내고 20%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인텔이 망한 거죠. 인텔이 망했다라고 다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 인력이나 그 돈을 가지고 이제서야 AI에 관심을 갖고 또 로봇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베조스 엑스페디션스 이것도 제프 베조스가 사모펀드를 모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아마존,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다 들어와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까지 들어왔고 OpenAI 네. 들어왔고 인텔까지 들어왔다 이제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네. 올해 초 BMW하고 계약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만드는 제조회사에 OpenAI 피규어원이 들어가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열심히 빼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엄청난 경쟁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 쓰이느냐면 창고, 공장, 산업 플랜트, 물류센터, 네. 노인 요양원. 소매점, 의료시설, 그다음에 개인주택 등에서도 이제 우리는 지금 개인주택에 집에다가 그죠 홈 로봇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교육용 로봇 뭐 이렇게 이게 사람에게 노는 거 빼고 노동하는 현장에는 결국은 로봇들이 다 가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간보다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AI가 주입된 인간형 로봇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죠 일어나고 있고 라이브 비디오 오디오 입력을 빠르게 분석하고 인간과 같은 오디오 움직임을 응답하고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네, 저희 회사도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미국의 한 회사하고 이제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회사들하고 다 연합해서 그렇죠. 필요한 그 소스들이라든가 기술들은 계속 가져와서 로봇을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텔처럼 네. 인텔처럼 새로운 거예요. 그죠? 안 해? 네. 하다가 지금 이제 네. 다 망하고 네. 80% 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튼 굉장히 그 요즘에 새로운 전략은 우리는 천 개 회사와 지난번에 보셨죠. 로얄 VC는 우리는 천 명의 어드바이저를 두고 있다. 360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 회사와 연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 그 회사 특히 AI 회사들은 이제 그러한 것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판에 어떤 한쪽만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의존한다. 그거는 그거 결국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뭐 전기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고 테슬라는 당연하게 그죠 로봇을 개발해서 거기다 집어넣을 거고 이제 엔비디아는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
여기에 또 엄청나게 돈을 저기 뒤에가 보여줄게 헤드셋에 로봇을 그죠 로봇이 다 돌려가지고 온갖 걸 다 볼 수 있게 헤드셋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나 뭐 소프트웨어만 하든 오픈 AI가 이제 또 하드웨어를 하는 거예요. 헤드셋 뭐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네, 자 네. 그런 그냥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죠? 뭐 저기 우리가 보면 애플이 핸드폰 만들고 그죠? 하드웨어 막 하다가 막 소프트웨어 쪽으로 막 들어오다가 또 소프트웨어만 하던 아이들이 또 하드웨어도 또 하기 시작하고 네. 막 엄청나게 좀 섞입니다. 통나마 네. 뒤집어 섞여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피규어이고요. 피규어 1입니다. 피규어 1. 예, 이렇게 네. 피규어 1. 네. 산업 현장에 잘 알맞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뚜벅뚜벅 돌아다니면서 예. 그리고 이제 오픈 AI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았느냐 하면 피규어가 그죠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픈 피규어 2 예고편 영상을 네. 공개했어요. 네. 피규어 2가 이제 나왔다. 피규어 2에 예, 지금 창립자가 브래드 에드콕이네 그죠 에드콕이 뭐 이렇게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말 빨라서 따라가기가 정말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그죠? 이렇게 네. 새로운 게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고 계속 발표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so, 인간형 로봇 개발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들어갔다라는 네. 거 네. 그런 거. 여기 이제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또 자율 로봇 혁신을 이끌 특허를 출원했어. 특허. 네. 이제 테슬라가 로봇 기술의 지평을 넓혔는데 카메라 입력만으로 활용하여서 자율 로봇이 주변 환경을 다 인식하고 그렇죠. 탐색하는 방식으로 네. 카메라 입력해서 하는 특허를 만들게 네. 특허를 출원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 로봇 시스템은 라이다나 레이더나 뭐 이런 같은 센서가 필요했는데 테슬라의 새로운 시스템이 아마 카메라 입력, 온보드 이런 처리만으로 다양한 환경을 탐색하고 저 앞에 뭐 그죠 장애물이 있어 저 앞에 뭐 누가 사람이 있어 조심해서 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그 레이더하고 라이더를 아마 구분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파를 우리가 이제 그 보내서 반사되어 오는 것들을 보고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라이더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더는 뭐냐면은 초음파 펄스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보내서 빛을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거리와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처럼 보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빛을 보내기 때문에 카메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두 개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만들려고 테슬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비전만 가지고 비전만 갖고 저기가 거리가 얼마나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카메라로 작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한 20m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는 건 10m. 이거를 비전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 그러니까 라이더나 레이더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을 보면 단일 신경망이다. 카메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라이더, 레이더 없이도 상세한 3D 환경 정보를 그렇죠. 신경망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3D 폭셀 분할을 해가지고 공간의 점유 모양 의미 뭐 이 동작 저 사람이 그죠 달린다 뭐 걷는다 구부려졌다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온보드 처리까지 하고 한다 이 새로운 기술들이죠 자꾸 나옵니다 테슬라가 카메라 입력만 이제 카메라를 보여줄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제미나이 아 제미나이가 아니고 4O이네 4O 미니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좀 보여줘 했을 때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면 그죠? 이 거리를 재는 이런 그 뭐 이런 것들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가 여기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하는 이런 것. 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 회사도 이런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지원하는
로보 대사 이게 8월 8일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픈AI가 지원한 인간인 로봇 피규어 네. 1이 이제 피규어 2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있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제가 이거 눌러보면은 이제 또 영상도 나오는데 그냥 좀 네. 넘어가면서 음성 대 음성 추론으로 피규어 2 로봇은 오픈AI 맞춤형 AI 모델과 온보드 스피커 그다음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네. 실시간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게 네. 이제 특징인 겁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옛날에 일만 했는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네. 내가 할 때는 마이크를 통해서 막 내보내고 그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홈 로봇이 부상하고 있다. 네, 이제 네. 가사로 도우미 같은 거죠. 홈 로봇이 집에도 이제 집안일을 해줄 새로운 홈 네. 로봇이 엔비디아가 구동을 하고 경비원 이런 역할도 하고 아마존의 아스트로는 홈 로봇을 이제 각 가정을 이제 포커스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 로봇을 네, 그죠. 네. 가사 도우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네. 소프트웨어다.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그래서 ChatGPT Advanced Voice Model 이 보이스 모델이 있어요. 뭐 말을 하고 그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피규어 2가 가장 똑똑한 로봇이다. 예. 그리고 피규어 2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2 가장 똑똑한 로봇 지금까지는 가장 똑똑한 것이 사실 피규어 2다. 오픈AI에서 오픈AI뿐만 네. 오픈AI가 투자를 받은 거죠. 여러 군데서 투자를 네. 받았어요. 아까 그죠? 인텔도 여기 조금 투자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픈AI의 그 GPT 그 4.5가 이게 제일 똑똑하다고 우리가 소문다 랭귀지 모델 아닙니까? 그거고 연결이 돼 있으니 똑똑하다고 그렇죠, 아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로봇 회사 피규어 AI가 여기 이제 그 피규어 AI라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네. 피규어 1, 피규어 2가 모델 네,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피규어 2는 내장 마이크 스피커 AI 모델을 가지고 통신 기능을 개선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네. 이 로봇은 사람과 같은 힘과 힘을 가지고 손 인간의 손을 가지고 최대 55파운드 무게를 들어올린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가사로 노인들을 전부 다 그죠? 네. 쓰러진 노인을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50% 더 길어지고 BMW 공장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피규어 2는 광범위한 출시에 이런 일정은 현재까지 없어요. 없지만 피규어 AI 공장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안전하지 않은 이런 직업들은 전부 우리가 대체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미 아마존에서 아마 피규어원이 이거 모든 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존은 75만 대 로봇을 도입한 후 직원 10만 명을 감축했다. 예, 10만 명이 그냥 그죠 한두 명이 아니죠. 예. 10만 명이 엄청 큰 겁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뺐네요. 10만 명은 한 도시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그 AI 센터가 있는 그 김천구민은 13만 명이거든요. 한 도시가 다 날아갔네요. 그렇죠? 예, 도시의 인구가 다 날아간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로봇으로 대체해버렸죠. 그래서 테슬라 로봇을 새로운 AI 비전을 공개하고 뭐 이렇게 많은 제가 지금 여기 많은 기사들은 여러 군데에서 물은 거예요. 그죠? 4.5, 제미나이 뭐 그리고 클로드 뭐 이런 데서 다 물어가지고 현재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었다라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